선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사표지만 신소명을 한 번만 잡게 되면은 택스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분위기 좋고 기세 좋고 승률도 좋은 이윤혁 선수 MSL에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해야 되겠죠. 이에만 쓰는 신소명 선수 얼굴 표정 좋고 역속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강력한테는 이윤혁만 넘게 내면은 신소명 선수 세남준 완벽한 극복하고 최근 선수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쪽은 신소명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소명 11시. 그리고 3시 쪽에는 이윤열 선수가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윤열 선수 현재 99승입니다. 예. 이 경기 이기면 100승이죠. 네, 예. 그렇죠. 정말 엄청난 금자탑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MBC 게임에서 100승을 달성한 이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최초입니다. 네. 100경기 치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100승을 했다는 건 정말 더 대단한 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MBC 게임 내에서 100승 달성한 선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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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자, 지금 신소명 선수 테란에게를 패배하고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 테란전 나름대로 정말 극복할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10경기를 봤을 때 3승 7패입니다. 네. 예, 한 방송사의 그 개인 리그의 결승까지 올랐었던 선수치고는 뭐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일단은 좀 너무 초라한 성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소명 선수 테란전이 너무 약하다라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명 선수 항상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봐야 돼요. 예. 개인 리그에서 준우승을 MSL에서 준우승한 이후에 그리고 테란전을 많이 극복을 했을 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3개월 지나서 MSL은 전부 다 또 테란한테 다 떨어졌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신소명 선수는 정말 시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소명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테란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습을 하고 나왔다고 해요. 네. 무언가 지금 준비가 돼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맵에서 변형태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던 임동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임동혁 선수와 함께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짜왔을 것 같은데 이윤열 선수가 서플이 완성되기도 전에 정찰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신소명 선수가 워낙 승부를 잘 보기 때문에 이 맵에서 엄청나게 빠른 스포닝을 할까봐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예. 배럽 스폰서 중인 이윤열 그에 반해 신소명 선수 지금 안만한 좀 힌트를 펴셨거든요. 네. 분명히 테란한테 유리한 매우 맞으나 저가 3연승 중이라는 거 그 주축에 임동혁 그리고 뭐 마지훈 선수 그리고 김민구 선수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저그의 힘이 나오고 있는 맵이에요. 노스포닝 3의 처리. 예. 야, 지금 봤죠? 예. 자, 해처리 3개. 보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뭔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색다른 걸 해요. 예. 신소명 선수가.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 나오는 선수예요. 맞아요. 네. 자, 갬블러라는 별명. 이건 정말 갖기 힘든 별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앞마당으로 지금 쫓아가죠. 예. 이윤열 선수가. 자, 스피드병력 앞마당 쪽으로 보내서 현대 센터를 짓고요. 네. 자, 스포니풀. 계속해서 지금 이윤열 선수는 지켜보고 있어요. 신소명 선수 롱비노스에서 나름대로 이윤열 선수 팀내 에이스다 보니까 이 에이스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또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윤열 선수의 약점이 네. 자, 지금 일꾼을 위쪽으로 보냅니다. 맞아요. 그냥 더블 아니고 네. 네, 한번 압박을 해준 다음에 차선체까지 지금 보험까지 들어놓은 더블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자, 이윤열 선수. 네. 이쪽에서 벙커 짓고 있고요. 이 병력들 어떻게 제압을 할지. 예. 자, 벙커도 빨랐어. 벙커 빨랐는데 뒤쪽에서 지금 콜론이 건설 중이거든요. 드론 잡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드론 잡아먹는 게 목적이고. 저렇게 성큰에다가 일단은 붙여놓고 성큰에다 붙여놓고 때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나눠 붙어야죠. 뒤에 주시면 되나요? 많이 되나요? 아, 진짜야. 이거 일곱길이다. 야, 들어가죠라는 겁니다. 드론 잡겠다라는 거예요. 네, 잡네요. 이쪽으로 당장 빼고 있어요. 지금 이 일 못하고 있고 저기까지 나왔죠. 네. 지금 수리하고 있어, 수리하고 있어. 지켜야죠. 난리가 났는데요. 이건 팀 내 에이스 갬블러. 야, 이거 지키는 분인데. 지금 지키는데 저걸 여기 죽는 순간, 드론이 동시에 터질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지금 일꾼들 드론. 하게 되고 드론도 네. 당장 뒤쪽으로. 야, 저걸 일꾼. 자, 일꾼도 남대로. 네.
차라리 백승이에요, 백승. 그래서 그렇죠. 백승입니다. 네. 뭐 어디였어? 아 뭐야? 그렇죠. 뭐야 진짜 언니 말하는데 생각하면서. 야 이 게임 진짜 평생 가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신선한 선수 1패를 기록한 상황. 지금 이윤열 선수는. 아, 이렇게 상상 백승이 달성을 하나요? 같은 팀에게 참 미안하거든요. 네,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 상황에서 터크를 파괴하고 승리를 쌓아내겠잖아요. 전기리그도 이제 얼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1주차인데요. 13주차 끝나게 되면 14주차도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과연 14주차가 이제 현재에서 끝나게 되죠.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결과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 생각됩니다. 2세트 승패도 결과입니다. 폭주와 비수의 경기. 자, 먼저 흰색 바로 서른호 선수입니다. 10m대간의 한시를 가져간 설현호 선수. 아래쪽에 오,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전진 건물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전진 건물이 아니고서야 지금 나갈 수가 네. 없죠. 어딘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네.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 가나요? 어딘지 뻔히 아니까 나가는 걸 수도 근데 있죠. 근데 뻔한 극뻔한 지역이 또 지어지면 그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사각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파일럿 지러 나오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몰래 밑으로 바짝부터 가야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뭐죠? 그냥 매너 파일럿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매너 파일럿 하면서 네 매너 파일럿 하면서 뭐 자신은 더블랙서스 이런 형태로 경기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김혜경 선수. 파일럿 통해서 실효를 얼마나 받을지 지금 그 초반에 프로바라는 그 1도 안 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플레이가 아니고서야 지금 김태도 선수의 플레이를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네, 초반에 에너 파일럿 견제를 확실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프로브 견제, 프로브가 계속 프로브 괴롭히는 이런 플레이 해주고 자신의 자원 계속.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뭐 기다리는 게 다 됐어요. 야, 게이트웨이 그냥 바로 짓네요. 더 빠르죠. 게이트웨이가 더 빨리 건설했죠. 약간 바로 짓네요 이거를. 하나 더. 자, 몬티온에서 하나 더. 대결하나 하나.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데요. 자신감이 철철 넘쳐흐르나. 근데 파일러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일러 하나 더. 이게 또 지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야, 이게. 연구를? 연구를 얼마나 지금 심도 깊게 해온 겁니까? 이거 파일럿, 첫 파일럿은 여기다. 네. 게이트웨이는 이쪽 위에. 그리고 첫 파일럿 깨지려고 하면은 위쪽에 파일럿 추가. 그렇죠. 예. 보통 연구를 하기 힘든 전략이에요. 네. 자리까지 명확하게 아주 연구를 잘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파일럿 깨기 위해서 서른호 선수는 프로브들이 동원됐었어요. 자원 채취 중간에 지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질럿이 두 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저 두 번째 게이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과연 또 자, 다 해결해봐라. 야, 돌아가죠. 프로브가 많아지면서 네. 돌아가죠. 질럿 나왔고요. 네. 야, 팔로 깨냐 지금 막 저거 질러 잡으려 하는 거야. 양쪽이에요. 2대1이거든요. 2대1이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못해요 지금. 수업을 다 봤어요. 근데 자신을 뺐는데 지금 그 다른 지점. 팔이 빨라요 지금. 자원 견제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원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의 본질 부분은 아무로 견제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현호 선수의 김태균 선수 그래서 서현호 선수의 김태균 선수의 질러 생산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4대1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아, 안 좋네요. 이런 전략도 나왔을 텐데요. 볼매를 막고 있어요 질러 씨.
프로 하나, 프로 하나, 잡아가자, 어스컷! 잡아가자, 어스컷! 지수! 지수! 3분 50m만에 끝납니까? 이게 무슨 정의대 정의단이란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준비하지 말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대관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서른 선수가 막 보다 보기에도 아니 파일럿 이 타이밍 왜 줘? 뭐 하려고? 그냥 배려 파일럿. 네, 뭐 그런 경쟁 형식. 그렇죠. 예. 네. 아니 왜 줄까? 대충 눌러놓으면 알겠지 이런 생각이야.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 게이트웨이나 뒤에 그리고 파일럿 깨면 되잖아. 뒤에 하나 더. 와, 야, 정말. 야, 대단합니다. 게이트웨이 지어지고 질러 생각하는 차질 없을 타이밍에 바로 그 팔을 딱 짚고, 서현아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리에서. 아, 참, 너무나 쓴 교훈입니다. 교훈을 삼기에는 이 시점에 지금 더군다나 패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자신감을 좀 찾아야 되는 입장인 서현아 선수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일격, 네. 옷을 향해서 팔두둠하고 있는 지호. 오늘 보겠습니다. 하은빛이라는 현재 단독 선두 팀을 만났거든요. 통할지 안 통할지 양 팀의 선달 라인업 보겠죠. 자, 왼쪽이 지호고 오른쪽이 하은빛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나? 오, 마재훈과 박대만. 박대만 선수가 마재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스카이 라이벌전에서 예, 한빛 등단전 물론 그 1회 경기였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개인전과 팀플레이 출전하면서 2승을 챙겼던 포했어요. 예,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한빛 팀에서는 거기서 오늘 출전하지 않네요. 그냥 네. 김성기 조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호팀은 현재 지호와 한빛이 대결합니다. 한빛은 현재 2승으로 단독 선두. 그리고 지호는 1승인데 패가 없는 정기가 적은 분이에요. 전력의 공백이 클이라고 생각됐던 예, 박태민 선수의 공백을 마지원 선수 충분히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전에서 보여줬던 예, 그 실력, 그 결과를 오늘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대만 선수를 아쉽게도 잡아내면서 김천호가 프로토스는 한빛 박대만을 지금 줘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슬시에요. 지호의 마재훈 선수입니다. 슬시 마재훈 랩은 네오 레퀴엠이고요. 슬시 마재훈 그리고 EMS선은 한빛스타스의 프로토스는 박재만 선수입니다. 6시 한빛스타스의 유일한 예, 프로토스로 그 그랜드파이널 결승전에서도 예, 결승전 MVP를 결정도로 네. 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선발로 나온 만큼 예, 지호팀 상대로 역대 통산전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도 지호팀이 얼마만큼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전체 승률이 앞서 나온 데이터 기준 70%인데 지호에게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 한빛 하지만 3연승 중 아무튼 한빛의 정규 시즌은 정말 강해. 그리고 최종 결승에 더 강해집니다. 네, 그 정말 프로리그에서만큼은 최적화된 팀이다, 최강의 팀이다 라는 수치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그 레퀴엠이라는 맵에서 프로토스와 저그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플레이할 때는 프로토스 상대하는 식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제 서치가 좀 있으면 정찰이 들어가지 않겠어? 프로브 정찰이 아예 안 가는 게이트웨이를 지었는데도 네, 넥서스 쪽으로 귀환했지 박대문 선수의 프로브가 그러면서 네. 지금 보면은 마재훈 선수는요 아마도 이 레퀴엠 맵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그나마 이제 저그 상대로 좀 치고 올라왔던 계기가 이제 하드코어 러쉬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그 하드코어 러쉬, 질런 러쉬 때문인지 마지원 선수님 부드러운 투회체를 갖거든요. 네. 지금 적절한 플레이죠. 게다가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프로토스가 처음에 파일로를 짓고 나오는 그 정찰병, 프로브 정찰병이 한 번의 상대를 찾아냈을 때 그때 견제하는 것은 그 어떤 테란이든 저그든 간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박태만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두 번째 짓고 나서 정찰은 아주 늦은 정찰인데 다행히 첫 번째로 찾아내긴 했습니다. 방향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편의 기본적인 초반 작전을 이제 봤거든요. 막대만 이제 중요한 단차이 전하는데요. 어쨌든 그 하드코러 씨의 부담감이라는 것이 부드러운 트레이처리라는 정말 부드러운 트레이처리는 정말 가난하거든요. 예, 본진 12스포니플보다 가난할 정도로 네, 극단적인 네, 그런 빌드를 지금 현재 선택을 했습니다. 병장 나오자마자 바로 보내줘 박대만. 매우 가난한 빌드인데 지금 또 박대만 선수도 프로모 지금 상대편 진영에 있는 것까지 총 4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 이렇게 되면 승부수예요 이거. 지금 양 선수는 저글링과 질러 프로브의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저글링 생각 들어갔고요. 자, 프로브 4기와 함께 질러 타는 것 중에서 아, 계속 가고 있어요. 질러기 잃었고요. 네. 앞마당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라. 지금 프로브 한 개 추가요. 네, 그럼 거기 질러 타는 더 가거든요. 뒤쪽에 질러 타는 더 있죠. 이상 네. 3개요. 현재 분위기 한미 사대 박대만 선수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여기 무조건 프로토스가 이깁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형태의 구드런 투회 처리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앞마당 파괴되면 이거 저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컨트롤을 잘 말하면 적어도 막아낼 방법 계책은 있습니다. 프로브를 하나하나 잘 골라내서 파괴한 투예요. 네. 이거 질러. 이거는 질러. 답변은 너는 지금 잡히는 것이 저글링이에요. 이 앞마당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질러면 프로세 살아남은 데 어떻게 지킵니까? 와, 박대만 선수 프로리그의 히어로로 다시 거듭날 건가요? 이거는 거의 70% 이상은 프로토스를 가져갔어요. 탱탱은 덜덕이기 때문에 상당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강력한 하드코어 질러러시의 포인트는 예 질러 컨트롤에 있습니다. 프로브로 더 살려야 되고요. 네, 질러 쪽이 더 가져가 총 6개 질러씩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도 강간 방향이기 때문에 아 힘드네요. 마디언 선수 지금 해처리를 포기한 원해 처리 앞마다 해처리를 포기한 원해 처리 플레이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야 박대만 선수 자 포지션이 그러니까 안 마디언 선수 상대편을 뒤치기 위해서 네 이걸 마디언 선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판단이 남지 본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이거 못 막죠. 이제는 거의 이제는 성급 변태까지 완성되기 힘들 것 같고요. 박대만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질러 나오고 성급 안 들으니까 네, 본지 쪽을 좀 신경쓰는 것 같아요. 이거 질러식 두 개가 추가되면 모르겠는데 대기 전에 파일럿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엔디전까지도 지금 잡혀 지금 잡혀 버그럼 진짜 이거 빨리 네, 서로 간에 지금 엔디전 해도 네, 지금 질럿을 한 두 개 정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본진 완전 딱 밀고 아치로 빼는군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엘리 되죠? 엘리전 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프로토스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게이트 두 개하고 파일럿 두 개 남았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여기 한세 개 다고 파일럿을 짓는군요. 네. 이거는 본진 포기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네. 본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야 완전히 끝났어요. 마지원의 본진은 건물 하나 없어요. 제스톤을 따면 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지원 선수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아쉬워. 한 대 첫 번째 결승. 아, 엘리전으로 엘리! 엘리! 엘리죠? 아! 마지원과 박대만. 하나를 싸우다 보니 두 번째도. 거의 혈압 올라간 게. 엘리전으로 엘리 스키어스 차례 떠나겠잖아. 네, 박대만 선수. 야, 박대만 대단한 자식인데요. 네. 막아가지 앞마당 공략한 다음에 본진 밀고 자신의 본진 완전 찔려나가는 상황 상관없다. 파일럿 꽉 집어넣고 상대편을 밀어내면서 상복선은 늘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받아낸 엘리를 시켜낸 박대만 역시 한미 전투 실력 정말 강합니다. 오늘도 앞서고 나간 상태에서 시작하네요.